넥센 히어로즈를 사랑해주시는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어로즈 TV 캐스터 박성윤입니다. 응답하라 히어로즈. 오늘은 김민성 선수 편입니다. 자, 김민성 선수 만나서 여러 가지 재밌는 질문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민성 선수 벌써 나와 계시네요. 김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히어로즈 TV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성입니다. 넥센 히어로즈 사랑해주시고 저희 히어로즈 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재밌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 히어로즈 TV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또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주옥 같은 질문들을 추려서 오늘 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하면 재미없겠죠. 준비해온 룰이 있습니다. 이 통에 있는 질문은 바로 식상한 질문들. 식상한 질문들을 김민성 선수가 뽑게 되면 이 10개를 뽑아야 돼요. 고급스러운 질문. 자, 이건 포인트 3개입니다. 자, 이 3개 하나 뽑을 때마다 3개고요. 독한 질문을 하나 뽑을 때마다 2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10포인트를 쌓게 되면 오늘 인터뷰가 종료가 되는 건데 지금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 김민성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좀 들어가서 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독한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선택을 하실지 한번 보시면서 첫 번째 질문 김민성 선수가 직접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그래도 식상한 것보다 역시 우리 순간 걸로.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룰이 있습니다. 김민성 선수가 직접 좋은 질문이다 싶으면 무게감 있는 질문, 자, 이 질문 별로예요 하면 저희가 쓰레기, 자, 쓰레기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난이니까요. 여러분 재밌게 한번 받아주시고, 자, 이렇게 무게감 있는 질문으로 선택된 질문은요 질문하신 분께 또 경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한번 첫 번째 질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하스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5월 달에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 사직 경기 때 문규현 선수에게 글러브를 하나 받는 모습이 중계에 보였다고. 네. 아, 이분은 정말 오래된 팬이신 것 같아요. 근데 김민성 선수의 정말 팬이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친분이 있는지와 친분이 있는 선수들끼리 장비를 주고 받는지, 일단은 이 질문 좋은 질문인지 아닌지 한번 또 선택을 해주셔야겠어요? 이거 질문은 그 트레이드 때 생각해 주신 거를. 그렇죠. 2011년도 아직까지 기억해 주신, 정말 우리 김민성 선수의 열성 팬이신 것 같은데. 네. 자, 과연 어떤 무게감 있는 질문. 우리 하스민님께는 자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서 드리는 치킨 교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 네. 선수들하고 굉장히 친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뭐 경기 전에 뭐 배트 같은 부분이나 무슨 뭐 필요한 장비 같은 부분은 서로 뭐 교환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거 주는 건 아니고 저희한테 제일 필요 없는 것들과 별로 이런 안타가 안 나오는 방망이들을 좀 주기 때문에 뭐 팬분들께서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럼 그 선물을 받아보면 알겠네요. 이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네. 근데 별로 네. 기대 안 하고 받아요. 별로 기대 안 하고 하시고. 좋습니다. 질문에 또 답변 재밌게 잘 해주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일단 3포인트 쌓였습니다. 아직 6포인트가 남았어요. 어떤 질문으로 또 가실지. 자, 식상한 질문, 고급진 질문, 또 독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 이거 하나 더 뽑아. 고급스러운 질문 또 하나 또 기대를 하면서 또 뽑아주셨는데, 자, 이거 판단 해주시고요. 등촌동 독보노인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목동야구장은 유난히 그라운드와 관중석이 가까운데 관중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그리고 그 관중 소리를 듣고 뭐 에피소드는 없으신지 이렇게 또 물어봤는데, 이거 고급진 질문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에피소드는 없어가지고. 에피소드는 없는 거, 그러면 네, 이제 이거는 다른 거 하나 듣고만. 그렇죠, 이거 쓰레기로 이제. 쓰레기 하나 가는 거. 죄송합니다, 이건 처음 제가 쓰레기로 뽑은 그렇죠. 게 아니고 전. 네, 제가 뽑은 게 아니라서 뽑은 거죠. 등촌동 독보노인님, 자, 쓰레기로 판정돼서 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없었던 걸로. 자, 찢진 않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하나 또. 제가 에피소드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에피소드가 없는 관계로. 네. 자, 하나 또 뽑겠습니다. 이거 좋은 질문 같은데요. 자, 크래커 잭슨님께서 여쭤봐 주셨습니다. 아이디 크래커 잭슨님께서 타격감이 살아나는 날이나 기록이 좋은 날은 밀어치는 우중간 타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타격감과 밀어치는 타격이 관계가 있는 건지 좀 물어보세요. 이건 좀 약간 기술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또 질문 어떻게 이거 별로 이거, 상관이 없으시면 아니요, 이거 진짜 대단한 질문. 대단한 질문입니까? 무게감 있는. 자, 우리 크래커 잭슨님께서는 맛있는 샌드위치죠. 서브웨이 샌드위치에서 드리는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선수가 인정하는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네.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그렇습니까? 예. 타격도 뭐 기술이나 이런 예. 거 그날 컨디션에 따라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거 좀 좋은 걸로 드렸고. 네네. 이게 실제로도 예.
타격감이 좋은 날이나 기록이 좋은 날은 밀어치는 우중간 타격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일부러 밀어친다고 한 것보다 야구공을 제가 당겨치고 밀어치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 스타일상 좀 많이 당겨치는 스타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좀 에버러지나 이런 게 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올 시즌 캠프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우중간 타구나 자연스럽게 밀어치는 타구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뭐 타구 코치님과 기술적으로 많이 상의도 했고 그랬던 부분이 공이 오는 코스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치자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오늘 경기 전까지 우리 김민서 선수 지금 KBO 전체 타자들 중에 지금 리그 3위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죠. 고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결이 있었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두 개 해서 6포인트가 됐습니다. 이제 4포인트가 남았는데 이 4포인트 남은 거 어떻게 해결하실지. 자, 식상한 질문은 네 개를 질문을 더 받으셔야 되고 고급진 질문은 하나 더 하시고 또 식상한 질문 하나 해야지 10포인트가 또 챙겨집니다. 한 방에. 자, 한 방에 가는 걸로. 자, 독한 질문 두 개 중인데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중에 그나마 덜 독한 걸로. 아, 그동안 덜 독할까요? 아, 저는 어떤 게 뽑혔을지 기대됩니다. 자, 둘 중에 하나가 정말 독한 질문인데. 진짜요? 자, 지금 과연 어떤 질문일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땀난다. 와, 이거 진짜 독한데. 땀난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디 은신사랑님께서 김민성 선수. 지난해 수술을 받고 네.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는데 지난해 받은 수술 부위 재발 없이 지금 100% 다 완치가 됐는지 아 어떻게 보면 이거 참 개인적인 힘들어요. 아니야 이거는 괜찮은 게 제가 네. 왜냐면 다 이미 얼른 네. 다 나갔고 아 얼른 다 나갔어요? 아 또 네.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또. 전 괜찮습니다. 그럼 질문대로 그냥 괜찮으시다고 했는데 땀나네. 일단은 와. 이거 판단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좋은 질문인지. 좋은 질문. 아, 좋은 질문. 네, 제가 아, 좀 제가 아는 한에 대해서 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은신 사랑님들도 독하게 물어봤다기보다는 우리 김민성 선수 또 이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몸 건강하게 또 하실 수 있는지 또 궁금한 점이었기 때문에 여쭤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질문의 내용은 자 지금 재발 없이 네. 속된 말로 이제 터지는 거 없이 네. 이렇게 잘 가실 수 있는 것을 여쭤보셨는데요. 이게 네. 100% 완치는 없고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거 100% 예. 완치는 없고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 예. 어떻게 이제 관리 하나에 따라서 네, 좀 많이 네. 달라지는데 제가 그 작년에 그 사건? 아 그 사건.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좀 예. 받는 거나 예. 먹는 거나 팬분들이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덕분에 지금 많이 좋아졌고 올해는 예. 제가 지금 관리 잘하고 있고 팬분들도 많이 저를 걱정해 주셔서 예. 다행히도 지금 좀 아무렇지도 않게 올해는 좀 잘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질문은 정말 독한 질문이었는데 우리 김민서 선수 정말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정말 답변까지 정말 멋지게 지금 해주셨습니다. 우리 팬분들 김민서 선수 이제 앞으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재발 없이 잘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조금의 또 위험성은 있지만 앞으로 재발 없이 잘 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질문 또 다 마치게 됐습니다. 응답하라 히어로즈 이렇게 캠코더로 만나본 건 처음이었는데 우리 김민성 선수가 이렇게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정말 이 코너가 정말 잘 살아날 것 같아요. 자 오늘 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재밌게 답변 잘 해주신 우리 김민성 선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번에 또 그라운드에서 또 열심히 또 좋은 성적 내는 모습 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어로즈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전에 이렇게 재밌는 시간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다음에 또 더 저를 불러주시면 오늘보다 더 재밌게 아 그런가요? 네, 즐겁게 아 알겠습니다. 또 네, 앞으로도 시간 또 보낼 수 있게 네. 하겠고 오늘 네.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잘했어요. 아 아닙니다. 내렸을 때 왜 악수를 자, 쳤습니다. 중장 안타! 김민성이 중장 안타 적시타를 쳐줬고요. 오구. 오구 잡아 날렸습니다. 좌측 담장!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김민성의 풀점프! 공식이 두 마리 찍힌 자, 그 현수막에 그대로 꽂히는 김민성의 풀점프! 풀점프를 만듭니다.